다양한 노력으로 생체 나이를 7살이나 되돌린 박하순 씨의 비결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이 계단 운동, 근육에 자극이 정말 되는지 전기적 신호를 통해 자극 정도를 알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호가 관찰됩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확실히 엉덩이 근육 키울 수 있겠네요. 다음은 림프샘 마사지. 어딜 눌러야 하는지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네, 이 동작은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귀 뒤쪽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오는 목의 귀 뒤쪽부터 쇄골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그 손가락 두 개로 가볍게 잡아주세요. 근육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움직여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너무 세지 않도록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동작을 한쪽당 30초씩 양쪽을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활력 비결, 바로 로열 젤리 섭취였죠. 로열 젤리에는 단백질, 펩타이드, 또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등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로열 젤리를 섭취한 쥐는 대조군에 비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가 약 31%, 또 백혈구의 일종이자 면역세포인 림프구는 약 68%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염증 관리하여 생체 나이 되돌린 그녀의 비법.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담낭 용종과 역류성 식도염 등 30대 온갖 질병에 시달린 스베타 씨. 만성 피로는 물론이요. 혈액순환 장애, 편도염, 부종 등이 고민이었던 정다겸 씨. 생체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 앞선 박하순 씨의 비결을 2주간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계단 운동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 해볼 거예요. 같은 운동이라도 조금 다르게 계단 운동도 밖에서 진행해 보는데요. 역시 젊음이 좋네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염증 완화에 도움되는 로열 젤리 차까지 챙겨 먹어봅니다. 로열 젤리는 분말로 섭취 시에는 하루 권장량은 0.5에서 1g으로 약 한 티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다만 꽃가루나 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임산부나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